10,000원이에요? 진짜 이쁘다. 결국 지갑이 열렸다. 하나에 5,000원. 3,000원이요? 10,000원? 어? 5,000원이라고? 얘도 5,000원이에요? 네, 5,000원이에요.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스터입니다. 저는 지금 동대문에 나와 있는데요. 동대문 구매시장에서 이제 여름 시즌이 끝나갈 때 그리고 겨울 시즌이 끝나갈 때 1년에 두 번씩 엄청 큰 세일을 해요. 앞에 이제 가판대를 세워놓고 낮장씩 판매할 수 있게 이렇게 세일을 하는데요. 저희가 도매에서는 뭐 컬러별로 사야 되고 사이즈별로 사야 되지만 여기서는 낮장씩 살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도 오셔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제가 저번에 영상을 찍었던 동대문 APM 플레이스 앞입니다. 전에는 이 앞에 완전 흥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옷이 많이 걸려있죠? 여기는 쇼핑몰에서 MD 일을 하던 제 친구입니다. 안녕. 귀엽다. 몸이 반쪽만 했으면 가봤을 거야. 이거 하늘 색깔 이것도 귀엽다. 야, 이거 진짜 이뻐. 이거 진짜. 아, 이번 신상이에요. 근데 몇 개 안 남아서 갖고 나온 거예요. 아. 근데 이런 건 얼마씩 하는 거예요? 10,000원. 아. 10,000원에서 20,000원 해가지고. 아. 아까 이 세트야, 세트인데. 세트야? 어, 예쁘지? 귀엽다. 아, 다 이쁜데? 이거 진짜 이쁘다. 야, 이것도 이뻐. 이것도 이쁘다, 진짜. 야, 수영복 다 이쁨. 진짜. 야, 이것도 이뻐. 어머어머. 수영복 10,000원씩 드릴게요. 만 원이에요? 아, 대박인데? 이거 진짜 이쁘다. 어머. 어머어머어머. 얘도 귀엽고, 얘도 귀엽고. 이거 하나 주세요. 저도 이거 주세요. 네, 여러분, 이렇게 수영복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만 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거 약간 내 짱구나무 같은데, 이거? 귀여워. 그것도 이쁘다. 여기 말고도 지금 다른 데서 세일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고급스럽다. 진짜 이쁘다. 엄청 고급져, 고급져. 저기는 이제 야상이랑 패딩 같은 것도 팔고 있네요. 어느 집에서 본 것 같은 느낌. 이쁘다. 그거는 5,000원씩 그냥 가져가세요. 5,000원이요? 그거랑 5,000원. 심하죠? 어머어머. 심하죠? 어머, 5,000원이 말도 안 되는 가격. 얘도 이쁘다. 걔도 5,000원이에요? 얘도 5,000원. 이거 이쁘다. 이것도 이쁘다. 10,000원씩. 얘는 나온 지 얼마 안 된 신상이에요. 장수 몇 장 안 남아서 세일하는 거여가지고 얘나 요런 건 다 10,000원씩. 얘도 이쁘다. 그럼 일단 치마를 하나 사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이거? 3만원? 이거 사야 될 것 같은데? 살까 말까 하는 거는 안 사야 된다. 쓴 다음에. 아, 맞아. 6사이즈 찰떡인데? 가방 때문에 좀 떠서 그런데 제대로 입으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이거 일단 사야겠어. 바지 무조건 같이 사야 돼. 같이 세트로. 돈을 꺼내고 있다. 결국 지갑이 열렸다. 오늘 딱 10만원만 쓰려고 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벌써 3만원 지출함. 친구도 커트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나 이거 전부터 사고 싶었던 거야. 인터넷에서. 이완! 진짜? 응. 친구가 인터넷에서 5만원, 6만원짜리라서 비싸고 못 샀던 스커트를 여기서 만원 주고 구입을 합니다. 여기는 액세서리를 파는 데가 왔습니다. 네 스타일이? 어머, 진짜. 하나에 5,000원, 2개에 9,900원이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야. 뒤에 또 써. 진짜. 절대 비싼 게 아니야. 어? 얘도 귀여운데? 이거 괜찮다. 그치? 얘도 이쁜데? 지금 삐니 저는 너무 많아서 삐는 안 사도록 하겠습니다. 안 사는 거 아니고 사면 안 돼. 사면 안 돼. 지금 저희는 APM 플레이스 앞에서 쇼핑을 하고 다른 데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동대문 도매시장이 모든 곳이 지금 다 이렇게 할인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 여기 APM 플레이스는 MD 이라는 친구 말 약간 중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약간 유니크하고 비비지한 스타일이 되게 많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격대가 약간 높지 않아요, 여기가? 원래 높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옷대다 파는 쇼핑몰들은 보면은 원피스에 10만원 막 이렇게 판다. 여기 이렇게 노란 천막으로 옷이랑 액세서리랑 뭐 이런 거를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약간 짝퉁을 많이 팝니다. 지나가면서 보니까 겐조, 골든구스, 뭐 굿즈, 스니커즈, 뭐 아디다스, 나이키 뭐 이런 것들. 지금 가는 데는 뉴주원, 퀸즈 그리고 APM 쪽으로 가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니까 포차들이 엄청 제일 위에 있어요. 여기가 원래는 이렇게 안 하는데 지금 약간 행사하는 기간에 이렇게 깔아놓은 것 같아. 세비시장이라는 게 뭔가 생긴 것 같아. 아, 세비시장 생긴 거야? 여기 지금 천막에 다 세비시장이라고 써있어.
나도 지금 동대문에 되게 오랜만에 와서. 여기가 이제 뮤존이고요. 바로 옆에가 이제 디자이너 클럽인데, 여기 아래에서 또 이렇게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엄청나요. 사람들도 엄청 많고, 여기 옷을 파는 데가 끝이 안 보여요. 저 친구는 또 열심히 또 옷을 보고 샀겠습니다. 그런 거 약간 너 스타일 아니야? 이런 거? 아, 너 아니야? 가늠을 못하겠네. 내가 팔뚝이 굵어서 이런 프릴 스타일 좋아해요. 내가 이쁘면 여기를 맞춰봐야지. 여기 이렇게 접어서. 어, 맞아. 근데 어, 요렇게. 어? 어? 괜찮은 것 같은데? 맞을 것 같은데. 어. 이게 문제는? 어, 문제가 뭐야? 두 개를 다 사는 게 오를까? 아, 두 개 다 입을까? 집에 집이 진짜 옷이 많아서. 아, 옷이 많아. 다들 그렇지. 집에 옷이 많아서 계속 사지. 5,000원 세장이에요. 5,000원. 이거 완전 스타일이야. 오, 이쁘다. 2만 만 원이에요, 선생님. 아, 만 원. 요거 두 칼라. 빨강 보라 두 칼라. 만 원씩. 만 원씩이에요, 언니. 어, 이거 진짜 귀엽다. 만 원이. 와, 만 원. 이게 너한텐 더 귀여운 것 같아. 어, 그거 진짜 귀엽다. 살까? 예쁘지 않아? 이거 하나 주세요. 또 산다, 또 산다. 아니요, 봉투 여기. 또 샀습니다. 오, 이쁜데? 이거 봐, 예쁘지? 아, 이쁘다. 5,000원씩. 이런 거 5,000원이래. 5,000원. 근데 요즘에 이런 스타일 많이 있잖아. 여기 약간 곱창으로 된 거, 이런 거. 이거는 한, 이거 주세요. 또 하나를 구입. 감사합니다. 아, 저희는 이제 뉴존을 지나서 이제 뉴존 골목으로 들어오면 여기가 APM 있는 쪽이거든요. 이쪽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여기 또 밥판대가 엄청 뒤집어지게 깔려있다고 하네요. 남자 옷. 여기는 이제 남자 옷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빠 옷을 골라줘야 된단 말이야, 내가. 오! 원 플러스 원. 만 원 세일. 어? 이거 이쁜데? 그치? 뭔가 괜히 내가 입고 싶은데. 설마 이것도 원프로, 아, 이거 티셔츠가 원프로 아니겠지? 그치, 여기 이게 왠지 마지노선인 거. 어, 맞아. 파이팅도? 자, 옆에는 이렇게 양말도 팔고 있고, 옆에는 이렇게 가방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애기 졸기팅. 오. 저기 저, 어, 애기 저 머리에 하는 거 너무 귀엽지 않아? 맞아. 완전 폭행이다, 이거. 아, 애기 옷들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귀여워, 귀여워. 맞아, 얘기하는 거 진짜 예쁘게 펴져요. 여기 뉴뉴, 여기가 액세서리가 되게 좋다고 하네요. 여기 뉴뉴랑 APM도 여기 하이 아래에 있는 여기서, 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와, 와, 핸드폰 케이스 5,000원. 한번 볼까? 5,000원이에요? 네. 아, 이거는 3,000원이요. 아, 이거 3,000원이요? 3,000원. 유니폼 진짜 이쁘잖아. 진짜요? 네. 진짜 이쁘. 어, 그것도 귀엽다. 완전 봐. 오, 진짜. 어, 난 이게 더 예쁜데? 어, 심술이다, 심술. 오. 어, 이것도 예쁘다. 이것도 예쁜데? 아, 내가 케이스가 집에 너무 많아갖고. 뭘 고민해, 둘 다 사야지. 어머. 얘 하나 사야겠어, 아이스. 어. 얘도 하나 사야겠어. 엄청 싸. 유니폼도 하나 살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핸드폰 케이스 또 두 개를 6,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오, 그 가방 이쁘다. 어, 이거 손가방. 이거 봐. 오, 그것도 이쁘다. 만 원? 약간 너네 집에 많은 거. 와. 너네 집에서 준 것 같아. 얼마야? 34,000원이요? 34,000원짜리 만 원에, 대박. 진짜 이거 만 원이면 진짜 싼 건데? 이거 완전 렌즈 살. 가방은 패스하고 옷을 다시 보러 가겠습니다. 여기는 남자 옷 파는 거 같네요. 커트 만 원이래. 어? 만 원이라고? 와, 남자 옷 만 원은 진짜 싼 건데? 진짜 이쁘다. 이것도 만 원이네. 와. 오늘만 만 원을 파는 거 원래 24,000원인데 한 명도. 와, 24,000원인데 만 원? 이게야? 와, 셔츠인데 만 원. 대박. 남친 룩. 샵 데일리 룩. 오이디. 개웃겨. 이거 얼마예요? 35,000원. 근데? 3만 원 해드립니다. 오. 이거 봐. 이거 걸쳐서 줄게. 네네. 예쁘다! 예뻐? 너 그냥 원피스처럼 입어도 예쁠 것 같아. 그럴까? 나는 괜찮은 것 같아. 네, 하겠습니다. 나이스 초이스. 이렇게 또 자켓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3만 원. 지금 여기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약간 머리 아파. 토할 것 같아. 어? 이건 뭐지? 단발 5,000원. 이거 색깔 진짜 예쁘다. 어? 5,000원이라고? 어, 이거 진짜 사야 되는 가격인데? 이게 5,000원이에요? 네, 그냥 후리스 입고 겨울을 하는 게 좋아요. 사야겠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 이 초록색 원피스 요게 또 만 원에 팔아갖고
요것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와, 여러분 나중에 제가 입은 거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APM 쪽을 보고 이제 디오트로 가서 마지막 쇼핑을 하려고 합니다. 많이 샀어요. 자, 이곳에서 원가 이하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5,000원 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어서 오셔서 구입해 주시면 좋겠고요. 와, 이거 5,000원 괜찮다. 와, 작품 만원씩? 와, 이 청바지 귀여운데? 이거 5,000원. 어머, 어머, 5,000원? 얘는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 주세요. 얘 하나 드릴까요? 네. 새 걸로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얘도 5,000원이에요? 네, 5,000원이에요. 팬티 안 보여요? 아, 팬티 안 보여요? 다행히 팬티 안 보여요. 스몰로 하나만 주세요. 아, 얘도 5,000원에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아, 네. 아, 이거 이쁜데? 그치, 이쁘지? 국내에서 제작한 제품인데 이 정도 가격이면 정말로 진짜 정말 괜찮아 지금. 진짜 이 가격은 만들 수가 없어 진짜. 3만 5천원 파는 거예요 원래? 원래 이게 쓰들어가면 좀 비싸. 그치 그치. 구독해주면 2천원. 구독 두 번 누르시는 거 아니야? 네? 감사합니다. 얘도 이쁜데? 예쁘다. 개 이쁘다. 근데 약간 그거 잘못 입으면 약간 도덕 선생님 같을 것 같은데. 어머니도 입으시면 이쁠 것 같아요. 그치 괜찮잖아. 괜찮은데? 얘는 얼마예요? 만 원이야. 얘 괜찮은데? 작을 것 같다. 그치? 그거는 15,000원씩. 원래는 4인 나갔어. 한 그릇 하나 세일이에요. 42,000원인데 지금 1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 이거 막장인데 이거 지금 소유 많이 들었어. 오. 저 이거 주세요. 보라펠라로? 여기 걸어두실 세일로 통과. 감사합니다. 이거 봐. 손에 엄청 잘. 이렇게 막 들고 다니니까 손에 자궁도 엄청 났어요. 자, 퀸즈 앞에 있는 플리마켓을 다 갔고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디오트에 있는 데 가서 구경을 하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진짜 사람들도 너무 많고 진짜 복잡해갖고 오늘 진짜 제 영상이 진짜 정신없을 것 같은데 한번 편집은 잘 해보겠습니다. 근데 너무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디오트 앞에 왔는데요. 지금 디오트는 여기는 가판대에서 행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저희는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열린다 이렇게 날짜는 정확하게 말씀을 잘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저도 잘 몰라서. 여름에는 7월 초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퀸즈 앞에 있는 플리마켓은 7월 19일까지 운영한다고 하네요. 오늘 이렇게 여기서 지금 가방을 줬어요. 옷을 진짜 엄청 많이 샀는데요. 제가 이거는 나중에 또 하울 영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정신이 좀 없었는데 또 재밌는 부분이 나올지 잘 모르겠네요.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댓글에 쇼핑 좋아라고 적어주세요. 메모하게. 내 영상을 얼마나 보신지 알고 싶어서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쇼핑 좋아라고 댓글에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1년에 두 번씩 열리는 동대문 도매시장 대란 쇼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자, 쇼핑을 끝내고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볶음면하고 마라탕을 시켰습니다. 요거는 10,000원이고 저는 이거는 5,000원이에요 엄청 저렴해서. 그럼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안녕.